나오고 CS를 벌리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레벨 차이가 가장 컸거든요. 이제는 네, 따라잡혀 조용히. 자 이제 바텀 좀 싸움 나기 때문에 시바랑 빠르게 달려갑니다. 일단 궁극기 있고요, 용의 형님. 네. 알리스타 마무리. 이 스킬로 마무리. 자 분기를 썼네요. 또 드론들이 깨알같이. 오케이. 오, 안, 피가 안 달아요. 잘못 빗 맞았나 보지 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 좀냐에 지금 그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방어력도 높고. 썬파도 있고. 기계한가면도 기본적으로 체력템이기 때문에. 티보가 지금 바로 근처에 이제 버섯 농사를 잘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레드팀 입장에서는 오라클이 없이 함부로 바로 사람 갈 수가 없어요. 티보가 지금 딜 좀 돼요. 네. 그럼 저게 슬로우 효과가 진짜 짜증나요.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그래서 이제 리안들이라든지 라일라이가 티보가 갔을 때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오! 잘한다! 캐치를! 캐치를! 바로 와요! 마무리! 시바가! 맞추고 좋냐 눌러야죠. 야 멋있었어요 이번에. 이번 멋있었습니다. 와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용의강님이. 그렇죠. 딜이 세요. 셉니다. 딜이 세요. 딜이 센데 탱이 돼. 탱이 돼. 궁극기 있을 땐. 그니까 원딜 같은 딜러들 입장에서 되게 답답해요 도참을 잡기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앨리스가 까다로운 거거든요. 딜이 나왔는데 탱이 돼서 까다로운 건데. 게다가 줄타기로 한번 회피할 수도 있고. 시바나도 용의강님이라는 스킬이 있고 기본적으로 용의강님 쓰면 방어력이랑 마법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제2의 앨리스 수준으로 지금 이 챔프가 재조명 받을 수도 있네요. 오늘 이후에 앨리스랑 그러고 보니까 시바나도 닮았네요. 거미고 한쪽은 용이고. 닮았어요. 닮았네. 뭐 쓰고 다니고. 거미도 가수죠. 용은 지드래곤. 용이요. 같은 기획사. 같은 기획사. YG. 캄온. 야영석에서 스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YG에서? 우리한테? 어. 제닉스 버린다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제닉스가 더 좋아 YG보다. 저도 그래요. 홍진호랑 어? 산드라박이랑 누가 더 좋아? 난 홍진호. 난 신드라마. 그건 좀 걸러놨죠. 진짜. 형이 산드라박이라고 그랬어. 산드라박이에요. 산드라박이 아니라. 또 발음 차이인데 외래어는 그. 근데 우리나라에서 표기할 때 산드라박이라고 해요. 뭐? 신드라박 괜찮은데? 형 신드라박 괜찮지 않아? 야 트로트 가수로 나오면 흥할 것 같지 않아? 나쁘지 않다. 그치 신드라박. 원래 신나잖아. 어. 신드라박. 오 괜찮네. 임드라박. 인드라바? 있어요 실제로 인드라바이란 가수가. 어 있어요? 어, 네이버에 쳐보면 형 아니야? 어? 여잔데? 여자야? 끔찍하네. 원래 김동 동생이 너 어떻게 가겠냐? 배우자. 배우 안 가겠어요. 울렸다는 얘기 있던데? 안 울렸어요. 짜증나요? 아니야. 나갔다는 얘기도. 아니 그건 내가 직접 게임할 때. 아 게임할 때. 형은 게임할 때 오구마구 모으잖아. 나한테 할 말이 특별히 없잖아. 저번 주에 롤러와였던가 이번 주였나? 그 홀스 형이 인드라는 뭐 뉴메타에 아, 뉴메타 말고 그 뭐죠? 다른 거 롤마켓. 롤마켓. 롤마켓에 쓰기 어렵다. 다른 챔프를 하기 어렵다. 걔는 안 된다고 이러잖아요. 제가 뭐래도 홀스 형이 당구가 잘해요. 맞아요 그건. 아 진짜 홀스 형 진짜. 아 홀스 형 부러진 거 아니죠? 저 다음에 홀스 형이랑 진짜. 한번 하려고 배틀하려고요. 뭘 배틀해 그러지 마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형이 얻을 게 없어 브론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핸디캡을 받는 건 좀 오버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고 키보드를 왼발로 하려고. 경기나 보죠. 예 경기나 보죠. 네. 되게 쌀때기 없는 말이었네. 바로 싸움이 좀 치열합니다. 근데 역전 나올 수 있어요. 4천 골드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그렇죠. 거기다 시청자분들이 왼발을 되게 무시하시는데 왼발이 이제 아웃플로트 쪽으로 감아차면 그것보다 왼발이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 군대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군대 가면 항상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왼발 그렇죠. 왼발 진짜 왼발 중요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왼발 진짜 중요해. 전 세계적으로 좌측 통행이 금지돼 있어요. 불법이에요. 일본이 좌측 통행하면 거의 3만원이에요. 아닌데? 아니야? 일본은 안 가봤어. 원을 안 써요? 일단 일본은. 형 말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 3만원 준다고? 한 2,500엔? 자식들이 금지된 나라 없습니다. 네.
권장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지금 나머지 챔프 뭐라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지금. 벤이 없나? 아리사 보다 왜 가나요, 그냥? 아리사 너무 빨리 왔어요! 뭐야, 분쇄 어디다 찍냐! 아리사 다시 나갔어요, 그냥? 못했죠? 팀원 넣었죠? 이거 안타가 기묘합니다! 아리사 드디어! 이거는 랭가까지 벽도 이상하게 쳤어요. 근데 잘 쳤어요, 나름. 나름 잘 쳤어. 네. 아리사 약간 랭가 아이디처럼 했어요, 플레이를. 알리가 급했어. 네. 거품입니다, 거품. 싸우고 나갔어요. 알리가 또 노래가 좋잖아요. 지우개, 요즘에 또 축구의 노래. 어렸을 때 또 안 좋은 척도 있고. 예, 그분이 울면서 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의 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남자 입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성, 진짜. 아, 형이 꺼냈잖아. 왜냐면 여성분들이 우리,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안 꺼내서 그렇지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분 좀 안타까운 게 그때 무슨 어린 아이 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나연이 그 노래 때문에 약간 논란돼가지고 약간 그걸 더 풀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더 풀려는 것보다 그 얘기를 안 꺼낼 수 없게 상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뭐죠?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위로하기 위한 노래인데 그것이 잘못 와전됐다.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당수님이 평상시에 드림치는 걸로 알리가 알리스타 알리가 추행을 당할 정도야 막 그런 거 막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야 네가. 아니요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정확히 저는 구분하죠. 그거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억나요. 맞아요. 자 시바나 예언장이야 먹었고 바로 한 방으로 뭔가 게임이 확 뒤집힌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알리스타가 조금만 늦게 들어갔으면 이 캐스가 완전 바뀌었는데 게임 자체가 자 용이 자 지금 드래곤 먹, 아, 그러니까 바론을 먹으면서 이거 완전히 지금 바론 상황이 그렇죠. 바론 버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득을 취하면 지금 얼추 뒤집혀서 역전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글로벌드는 이제 야디 팀이 앞서는데 이 바론 버프의 어떤 장점을 살려가지고 조금만 더 득을 취하면 타워를 하나 정도 더 철거를 시킨다고. 지금 베잉이 물린 건가요? 물은 건가요? 문 거예요. 네. 근데 다 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동안 믿음이면 이득이죠. 미드 포탑이라도 밀면 랭가는 지금 티모를 자 뒤쪽에 용의 강림 자 안습니다. 네. 써봤자 어차피 추가 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랭가가 초반 템은 굉장히 좀 어설프게 갔는데 후반 템은 굉장히 잘 갔어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동안에 탑을 티모가 밀고 있어요. 아 티모가 템이 좀 돼요. 지금 당장의 글글골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라인 상황 자체가 워낙에 블루팀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상황을 이용해서 조금씩 벌려나가면 됩니다. 아 저 알리사 저 1등이랑 싸웠나? 파는 게 낫지 않나요? 7데스인데? 1데스? 사실 메자이 같은 템은 그런 다른 돈템이나 그런 거 도라는 템에 비해서 팔았을 때 가본치를 다시 줘야 챔피언 70%를 주기 때문에 아 도망가야지 이건 도망가는 네. 게 맞습니다. 이건 도망가야죠. 잘 도망갔어요. 까지는 뭐 이렇다 교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는지 느끼시네. 별 할 말이 없네. 자 지금 바로 버프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시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막 피했어요. 자 미드 여기 중요한 이거 한타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이스 포킹 너무 아픈데? 지금 제이스가 알리스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알리스타 너무 좋아요 지금 그 알리스타 포지션이 되게 결정하여 이따가 베인 프리딜? 베인 바이죠 베인 바이죠 베인 아무리 주지도 않습니다. 베인 프리딜이에요. 근데 베인은 좀 길을 못 넣었는데 제이스 잡고 랭가 잡고 못 잡았어 랭가 못 잡았어 잡았어 독데미지로 자 시바나가 유치할 수 없지만 썩어렸어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알리 잡았고 이러면 이득 봤죠? 야 이득 봤어요. 두 명을 더 잡았기 때문에 이미 골드 차이는 동일해졌어요. 10원도 차이 안 나요. 59,000대 59,000. 티모 잡혔고요. 네 티모 잡히면서 내 골드 차이가 조금 벌어졌네요. 아 근데 티모 서폿이라 좀 잡혀도 아닌데요? 정글인데요? 아 정글이라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잡혀도 지금 티모 템이 갑자기 좋아졌네. 아까부터 저랬는데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쓸데없이 큰 주방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니안드리도 지금 나왔고 마간 저 템도 공의 지팡이도. 근데 시바나가 진짜 확실히 평소보다 딜은 더 나오는데 탱키하면 살아있어요.
지금 워먹을 또 갔어요. 아... 이기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다 질 수 없다. 자, 조냐의 썬팍 워먹으면 진짜 딜탱 다 되는 거예요. 맞아. 이런, 이 정도면 네. 인정, 인정. 하이브리드. 일단 바론 타이밍 큰 이득은 못 봤습니다. 네. 큰, 아, 이득 많이 봤어요, 그때. 큰 이득. 큰 이득 못 봤죠. 결정적으로 억제기라든지. 네. 그렇죠. 결정적으로 상대를 뭐 에이스 한번 띄운다던가. 네. 아, 시바나가 지금 CS가 280개가량. 여기서 다음 템을 추천한다면? 백캠가요? 백캠? 저 라일라이. 라일라이? 아니면 무라마나. 무라마나? 무라마나 가지고. 여신 눈물 괜찮죠? 여신의 눈물. 너무 늦었어요? 여신의 눈물 괜찮죠? 너무 좋죠. 여신의 눈물이 사실 그거 아세요? 노코스트 템이. 예전에 네. 그 유행했던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알죠? 그거에 이은. 그렇죠. 네 번째. 기풍의 네. 눈물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아, 빗나갔어요. 데미지. 이건 실수죠. 아, 이게. 실수, 완벽한 실수. 어휴, 완전 망했는데요? 망했네요. 이거 한타가. 시바나가 잘못 던졌네요. 몸을 던졌네요. 시바나가 던졌는데, 애꿎은 애니비아가 잡혔어요. 에. 애니비아가 아니라, 빅토르. 아, 빅토르가 잡혔어요. 아, 조냐 눌러보지만. 소용없죠. 아, 근데 알리스타가 방금 박치기를. 어, 티몬, 왜 알리스타가 군대 안 찍어주나요, 이거? 오! 아, 랭가도 탱키에요. 생각보다 셉니다, 티몬가 그리고. 네. 이거 시간 좀 끌어야 돼요. 다른 선수들 나올 때까지. 시바나 던지고, 빅토르가 애꿎게 죽었네요. 자, 베이 벽궁 성공 안 들어갔어요. 근데 잡혀, 이거 잡혀. 전멸까지. 오히려 제이스 포킹, 랭가 뜹니다. 알리스타가 계속 오는데 왜 랭가 안. 얘는 왜 호흡이. 예. 어? 안 보였어요, 지금. 궁극 때문에. 미니맵 안 본 것 같은데요? 음성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시간대가 45분 넘어가기 때문에. 집중력이. 예. 어, 네, 제이스 죽었어요! 보석바이 봤어요! 아니, 아까 시바나 때문에 빅토르가 죽은 것처럼 알리스타가 밟아가지고 제이스가 죽었어요. 예,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죠. 예, 아, 정말 짜증나요, 저거. 오라클로 다 지고 다녀요, 버섯. 저럴 때 제일 짜증나는 게 티모가 또 전체체를 해주는 거예요. 어? 왜 죽었지? 왜 이런 거. 막 이러고. 뭐에 죽은 거지? 티모 셉니다. 어, 근데 티모가 세다고 하더라도! 오바했죠, 이거. 네, 애니비아가 서폿이긴 하지만 그 CC기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렇죠. 거기다 뒤에 케이틀린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케이틀린의 어떤... 아이구야. 죽겠는데? 한 번 더 밟으면 죽어요? 앞에 더 밟으면 죽어요! 오라켓! 오라켓 빨리! 환생, 환생! 환생, 아리스, 아리스. 네, 환생 있네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인정 준비해줘. 결국에 바꾼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다. 소개해드려요. 아, 근데 애니비아가 확실히 딜을 안 나왔네요. 서포시라 지금 유일하게 애니비아가 딜템이 지금 쌍둥이 그림자죠. 경기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 군대가 더 의미가 없는 타이밍이 됐네요. 정말 교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말씀해 보세요. 어디 한번. 그 그러니까 막 아천복에 보면은 토라 아오이가 교복 입은 게 걸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학생이 교복을 입었을 때 그게 아천복에 걸려야지 맞는 거잖아요. 사실 남자들 봤을 때. 그렇죠. 아니 성인이 교복 입은 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아니 우리도 솔직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억울했어요? 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억울했냐고. 성인이 교복을 벗는 게. 아,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성인이 교복을 벗는 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니면 고등학생이 교복을 벗는 게 느낌이 옵니까? 모르죠, 저는 안 봤으니까. 저도 안 봤으니까 모르죠. 네. 본 사람을 제보 주세요. 제 빗돌이 본대 이상. 무슨 말하는 거 진짜. 아, 바로 또 잡혔어요. 이거는 알리스타 아트 못했어요. 원 플러스 원이네요. 네, 근데 알리스타가 탱키함이 있기 때문에 알리스타 번져주는 사이에 다른 팀원들이 성장할 거야. 랭가 누구구나. 랭가 누구구나. 시바나를 보나요, 랭가가? 실수. 아... 앞에서 시바나가 시간 잘 끌어줬어요. 어? 불교양이 좀 들어왔어요. 시바... 티모!
티모세요, 티모세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전사. 지금 지금 시바나 어떤 느낌이었냐면 올탱 퓨어탱을 간 것보다 더 잘 버텼어요 조나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인정, 인정. 이거 이거 앞에서 시바나가 알리차 잡는 동안에 다른 팀원도 오는 거 다 막아줬어요. 와. 이거 마무리해요. 어깨까지 나가네. 어깨까지 나가면 아니 다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우선은 우선은 제이스랑 케이틀린이라는 딜러가 둘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 바텀 밀면 돼. 바텀. 네. 몸 대고 밀어. 기울었어요. 기울었어요. 자, 기울었다면 오조냐 퍼포먼스도 한 번 더 나올 거 하거든요. 같은 팀원들인데 지금 같이 게임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숨어있었거든요. 근데 숨어있다 죽었어요. 시바나가 시바나가 안 죽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캐틀이 조금 더 자기 평타들을 믿고 마지막에 잡는 용도로 시바나를 캐틀의 스킬로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아닌 말고?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뭐 이렇게 없는 사실을 지어버리고 왔어요. 허리 46%로 제가 머릿속에 지금 온통 교복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오늘 오는데 또 구울력이 지났는데 방금 구울력이 문제야. 아 근데 진짜 그래도 돼요? 학교에서 뭐라 안 해? 뭐야? 치마 길이가 어우. 내 물에 찔릴 거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부모님이 안 거나? 아 그럼 무조건 넣는가? 댓글을 걸게. 네? 본인 백컹이면 댓글 걸던데. 백컹 같은 경우에는 댓글 걸죠. 정확한 그 중거리 패스로도 유명했죠. 그렇죠. 부모님이 실제 그럴 수도 있고.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오른발 인사이드.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구일령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 뿔에 찔릴 거다. 봤을 때 와 예쁘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내 뿔에 찔릴 거다. 날씬하고 치마도 적당하게 예쁘게 잘 이렇게 그 수선을 했으면 예쁜데 얘가 다리도 막 이러고 이런데 치마만 짧은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번 쳐다보더니 혀를 차더라고. 그런 경우에 아청법에 걸리나요? 아저씨가 근데 교복 입은 학생의 치마를 봤는데 혀를 찼는데? 왜냐면 얼굴을 찰 수 없잖아요. 혀를 차야지 뭐. 아니 교복도 교복 야 연관 검색어가 교복에다가 오랄. 예?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혀 이 새끼야. 아니 잠깐만요. 방송이에요. 아니 혀가 왜? 아니 왜 여우라면 야한 거야 그게? 아니 그걸 자 떠오르게 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뭐 아직까지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20대 20이고 글로벌드도 겨우 4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 확실히 근데 조합상 그 뭔가 바텀 가면 돼요 이제. 네. 시바나 빼고 바텀 가면 됩니다. 전력 깎기 위주로 하면 되겠죠. 네. 바텀 가면 지금 트렌드와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시바나가 탑을 더 적당히 밀어주고 바텀 가주면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되게 웃긴다. 오랄비 왜 파운데? 아까 그런데 아니 집에서 치아 오랄비 안 쓰세요? 저 안 쓰는데요? 저 칫솔로 오랄비 8개짜리 아 저 그거 안 써요. 원 플러스 원 7,000짜리 저 그거 안 써요. 이거 바텀 그냥 바텀 농성해야죠. 바텀 쪽은 푸쉬를 해야지. 시바나 시바나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억제기 재생될 때까지 기다리면 답 없습니다. 아니 답은 있어요. 없어요 다. 답 있어요. 답안지 보고 있겠죠. 네. 운영으로 못하네. 바텀 가면 되는데 그냥. 아무래도 이제 선 라일라이 가네. 라일라이 가네. 기다려주나? 이거 우리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시바나 라일라이 갔네. 네. 당구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라일라이의 어떤 그 칠링 효과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라일라이 노래도 나왔어요. 라일라이 저희 집 앞에 중국집이 있는데 그 신천이라는 중국집이 새로 생기면서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 신천에서 알바를 하는 분이 모르겠는데 라일라이 좀 댓글이 안 돼요. 프라이팬 뭐 껍질이 벗겨져 나온 게 볶음밥이 나왔다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 신천 쪽으로 많이 옮겼어요 사람들이. 저도 근데 신천 쿠폰이 30개 넘기 때문에. 노래 아시냐고요 라일라이. 네? 이번에 나왔어요? 앨범 나왔어요. 누구 유명한 가수 불렀어요. 가수가 라일라이야? 노래 제목이 라일라이야? 노래 라일라이가 나와요. 너 얘기해봐 한번. 일라일라일라 일라일라일라. 죄송합니다. 믿음이네요 송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욕이 다양해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에 비해서. 일라일라 하면 라일라이잖아. 붙이면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 생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상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원래 막 던져야지 그 중에 한 20% 건지는 거예요. 제가 100개 던져서 하나 던지면 되는 거예요. 김건과 찌라시도 되게 승률 높은 것 같지만 수백 개 중에 한두 개 터지면은 그게 그렇죠. 잘 맞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 루머인데 90% 루머예요. 예. 그럴 것 같더라. 마찬가지 개콘도 다 웃기는 것 같죠? 웃기는 것만 내보내니까 웃기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 웃기는 것도 있고. 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즐겨보는 뭐 쇼프로 라디오스타 같은 거 그거 녹화 시간이 6시간 7시간 아닌가요? 하나 뜨는데? 라디오스타는 좀 짧은 편이고 그나마 짧은 편인데 황주거장이 좀 길죠. 그렇죠. 그거 6시간 7시간 1시간을 편집하는 거예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도 노잼이 편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 끌어내는 거에 유세윤 걔도 안 되겠더라고. 뜬금없이 유세윤이 재밌는데 난 윤종신이 재밌는 것 같아. 잘 양념을 치죠. 그게 잘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윤종신 노래 부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윤종신이 진짜 우리는 우리 세대는 막 교부 벗고 이런 게 나오지만 우리 세대 윗세대들은 그런 노래를 아예 모른다고. 모르죠. 진짜 몰라 아예. 윤종신이 개그맨인 줄 아는 사람 진짜로 그냥 MC인 줄 알아. 저희 그 테이프 세대라고 하나요? 카세트 테이프? 네, 저 잘 때 마이마이 네, 잘 때 막 교복 벗고 막 그런 거 듣고 자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꿈에서 나오거든요, 그 가사 그대로.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거 잡혔네요. 아, 전멸이 전멸인데요. 아, 근데 시간이 53겜인데 20대 20인 거 거의 프로그램 여기가 양팀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죠? 보통은 밸런스가 맞아도 지금쯤이면 막 35대 35 이렇거든요. 50분 경기면 20대 20이면 아 진짜 킬이 안 나온 거예요 서로. 이거 맞고 시작하면 좋지 않죠 트런들? 트런들이 서포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왜 케이틀린이 벤시의 장만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 아파요 애니가 서포시라서 케이틀린 알리스타 등장! 잡히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잡히면 죽는다. 이게 지금 시간대가 50분이기 때문에 전멸하면 게임 그냥 한 방에 끝나요. 제스키 안 맞았어요. 트런드 살았어요. 럼버 랭가 어디서 살아왔죠? 아래쪽에서. 버섯! 버섯 밟을 수도 있어요. 밟은 거 아닌가? 밟았네. 안 밟았네. 이게 뭐냐면 안 밟았네. 오라클. 이게 원래는 귀환탔는데 레이스가 썬파 때문에 태양불 꿈망토 때문에 맞아. 계속 반응을 해가지고 조금 더 윗자그리로 포지션 잡고 귀환타다가 안 밟았어요. 네, 버섯 밟을 뻔했어요. 바로 딱 앞으로 멈췄습니다. 이봐, 그 때문에 이거 위험하죠, 빅토. 근데 빅토르가 방금 스킨 분배나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고수네요. 잘하시는 분 같고. 빅토르를 자주 하는 친구예요, 저 친구가. 리치킹 저 친구가. 빅토르 좋아합니다. 옥저버 좀 잘해달래? 근데 라이엇이 제일 잘하던데, 옥저버. 아니, 디테일한 거는 그냥 살아다니는 게 낫죠. 저런 거는 솔직히 기계로 잡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날 상황이. 혹시 알리스타 매장 한번 볼까요, 지금? 갑자기 궁금한데. 보세요. 1세. 그러니까 1킬 9대세요. 기본적으로 메자이가 가지고 있는 주문력이 10인가요? 20인 메자이를 생성 되잖아요. 20. 네, 20. 20에 1스택이면 8이니까 28이네요. 다 이제 세 번째 발언인가요? 아, 이번 발언까지 쉽게 내주면 안 돼. 이번에 와드를 다량 꼽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근데 너무 대놓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유리한 정도 아닌데? 그냥 미드를 미는 게 바텀이랑 미드랑 동시에 밀면 미드가 지금 포탑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억제기를 밀어놓은 상태에서 바론을 가져가는 거라 억제기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론을 가져가는 게 블루팀은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레드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어쩌다 이렇게 1시간 게임이구나 이게? 보통 1시간 게임은 중간에 기억나는 장면들이 한 10개씩 있어야 되는데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뭔가 애낄 수도 없고 그냥 1시간 흘러버렸어요. 시간은 잘 가네요? 네. 이게 언제 1시간이네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시바나가 리안드리로 업길만 한다면 풀템이 돼버렸어요 이미. 근데 리안드리로 하기엔 시바나의 스킬 자체가 그렇게 좋아보진 않고 차라리 저 기관 가면 팔고
또 다른 AP 데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뭐 너무 운영을 못한다. 시바나가 나보다 브론즈보다 못하는 것 같다는데. 시바나 가야 1입니다. 가야 1이에요. 저도 못 이겨요 지금 가면. 네. 이 사람. 네. 원래 보는 사람은 쉬워 보여요. 근데 그게 있어. 이 시간쯤 되면요. 한 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이. 저 진짜 이런 적도 있어요.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방송 안 켜고 게임하는데 잠깐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이 든 건지 의식이 잃은 건지 모르겠는데 15분 흘렀는데 내가 이 킬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무시 중에 킬을 했어요. 오 따라가다 자 리스타 포지션 너무 좋아요. 와 대박. 랭카까지 바꿔 들면서 좋냐. 자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 되나요? 빅토르 마무리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오늘 랭카 잡히고요. 밑에 시간 좀 있었네. 시바나 시간 잘 끌었어요. 죽긴 했지만 자기 역할 다 했어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 데인 구른다. 시바나가 시간 다 끌었네. 오 제이스 뭐하나 제이스. 뭐하는 거예요? 저 호흡이 안 맞았어요. 어 지금 티모가 피가 없기 때문에 슬래시가 지금 서프시거든요. 맞았어요 정면 쓰고. 이렇게 하면 해야 돼. 긴박감 있는 척.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지금 시바나가 시간 잘 끌어줬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방금 베인하고 제이스랑 사인이 안 맞았어. 베인은 잡자고 하고 나머지는 억지로 치고 있었어요. 아니요 베인이 잡자고 사인을 내린 게 아니라 베인은 원래 자기가 킬 좀 먹고 몸 위에 레드불로 있으면 자기도 우리 앞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버릇이야 버릇. 왜냐면 자기가 날뛰고 싶거든 막. 주제를 알아야지 주인공 시바나한테 말해. 자, 억지게 밀었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해야 돼요. 바텀이나 누르면 돼요. 근데 이 NB 아이디가 뭔가 한글을 제대로 못 배웠네요. 이게 모음 동화. 전래 동화? 두음 법칙 해갖고 양반이짐 하면은 니은이. 그런 거 따져요. 네. 인대가 무슨 뜻이에요? 신 이름이죠? 무슨 신인데? 폭풍의 신. 네. 인드라가? 제가 스타트 할 때 별명이 폭풍적이었어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요. 자, 야, 제가 롤을 그렇게 많이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보통 롤이라는 게임에서 1시간 넘어가는 게임은 정말 난전이고, 숨 쉴 수 없는 뭔가 긴장감이 흘러야 되거든요. 재밌네요. 해피머니 상품권. 어 랭가가 써 지금 수호차 나왔네요. 거기다가 지금 몇 스택인가요 이거? 오? 뭐? 난 봐도 모르겠다. 저거 랭가 클릭해봐야 나. 랭가 클릭해놔. 귀찮게. 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 이 탑을 미는 게 지금 가장 좋은데 미드 어느 정도 지금 바텀 어느 정도 밀어놨기 때문에 탑 밀면 돼요 그냥. 미드는 어차피 밀어준단 말이에요 슈퍼 미니언이. 왜 미드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그냥 바로 가면 돼요.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프리바로이죠. 와다 제가 꼽혀있긴 한데 오버도 지금 늦었죠. 자 근데 알리스타가 오는 타이밍이 우선은 알리스타는 맞아요 타이밍이. 자 지금 시간 재고 있죠. 자 케이틀린 사거리가 됩니다. 어? 리시 해주고 있어요! 게이틀린 리시 해줬어요! 게이틀린 먹었어요! 리시가 아니었어! 강타를 썼나요? 멋있어요! 전혀 멋있어! 게이틀린이 먹었어요! 티브 강타 썼네. 근데 이겼어요 강타를. 못 먹어서 어떻게 될 뻔한 거야 이게. 근데 이겼어. 왜 이길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오디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포지션이 안 좋아서 상대가 그냥 거기 먹은 순간 그냥 뺐어야 돼. 그렇죠 뺐어야 돼. 싸우면 안 되죠. 알리스타를 버렸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경기 끝나겠네요. 맨날 끝났는데 안 끝나. 끝나길 바라는 거 아니야? 아니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못 끝내 바보지. 못 끝내 두려운데 못 끝내. 끝내면 저기 끝내면. 야 캐틀이나 제이스가 딜러인데 어떻게 끝내? 지금 끝낼 방법을 모르는 거야. 탑부터 밀면 되잖아. 못 끝낸다고. 왜 미드름이냐고. 탑타 못 친다고 인장 새끼야. 왜 못 쳐요 지금 밀려오는데. 맞아 죽는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론 버프도 있고. 너 NLB 캐스터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나를? 아 안 무시합니다. 네. 다현님 말씀 맞습니다. 은장새끼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은장님들이 계신데요? 그럼 개새끼라고 하면 돼요? 정글 개를 욕하는 거냐? 그냥 비옥이지? 일리 있지 않냐? 아니요 개새끼는 그냥 욕이죠. 저한테 하는 욕이죠. 왜? 개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를 욕하는 거죠 그건. 거인데?
자, 우선은 은장님분들 지금 게시판 활동하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이 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은장님분들 일어나세요. 아니 근데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건강에도 은이 제일 좋고 영어로 이렇게 아니 다이아가 그래도 난 좋아. 비싸니까. 영어로 풀어 썼을 때도 다이아 형 다이아가 좋아. 선물을 받아. 다이아가 좋아. 은이 좋아. 난 영인이가 좋아. 영인이가 뭐야? 안에 돼 있어. 뭐야 그게. 싫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난 싫은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실버라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좋아. 뭐 나이 든 거 같고 실버 타고 가야 될 거 같고. 베인도 중요한가요? 설마. 베인도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진짜 존야 갔네요. 네. 아 근데 베인이 존야를 갔는 트롤이죠? 근데 이런 그림으로 가다가는 롤 방송 최초로 17시간 40분경에 나오실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래도 돼요? 예? 네? 상관없어요 저는. 17시간 40분경에 나와야 된다고? 네 상관없어요. 그냥 끄고 우리 가서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중요해요? 등태는 중요하죠. 네. 생각해봐. 이거 야, 봐봐요. 지금 형이 여기 이 아래 뭐 캐릭 하나라고 쳐봐. 네. 이거 졌어. 아니야 중요해. 베인이 쓰고 있는 키보드가 제닉스 키보드야. 아, 그니까 형이 졌다고 생각해봐, 이 경기를. 60분 했는데 1시간 동안 이거 했는데 졌다고 생각해봐. 저는 실제로 이번에. 나 소리 지를 것 같은데? 그, 롤에서 이번 렉 걸린 거 아시죠? 렉 걸려갖고 화면, 막 게임이 되게 느린 거예요, 막. 몇 초마다 이렇게. 아,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제가 그걸 1시간 20분 게임 했어요. 아. 그리고 이겼는데, 천실이 렉 걸려요, 진짜. 막 빙빙 돌고, 막 뭐 배멀미 나는 거. 예, 그런 게 있어요. 퐁퐁을 타는. 예! 퐁퐁 타다가 그냥 내려오면 이상해. 땅이 뛰어, 땅이 울렁거려. 무겁고. 그래서 저는. 한 집에서 한 5분 더 먼 거리인데 거긴 300원이었거든요? 딴 데 500원이고 300원짜리 애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300원짜리가 단점이 뭐냐면 500원짜리는 우리가 그 스프링조로 빠져도 안 다치게끔 돼 있어. 근데 300원짜리는 반바지 입고 스프링으로 잘못 튀게 나가면 살 다 까져. 아 그 상황이 됐구나. 그래서 이번 스프링 시즌이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괜찮네요. 네. 흐름 괜찮았어요 이번에. 별로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현주 캐스터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현주 캐스터 아닌가요? 이현주인가요? 김현주 누구야? 김현주 탤런트잖아. 아이디가 스프링 쓰지 않잖아요. 그잖아. 모르겠어요. 렉스 스프링? 예, 관심이 어쨌든. 없어서. 예. 그래가지고 김현주는 탤런트고 이현주는 이제 캐스터. 요즘에 다 하시잖아요. 김현주랑 이현주 둘 중에 한 명 누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저는 최현주 하나. 저는 아나운서를 잘 몰라요. 나는 몰라 그냥 막 던져. 최현주라는 아나운서 있긴 있나? 모르겠어. 그냥 던져. 있겠지 어딘가. 야 우리나라에 아나운서가 몇 명인데 최현주가 없겠냐? 그래도 유명한 사람은 돼야지 알죠? 억지도 나왔나요? 네. 게임을 못 끝내는 걸까요? 안 끝내는 걸까요? 못 끝내겠죠? 이러다 진짜 제가 볼 때 못 끝내지 않지 않은 만 10만 100만 넘어가겠는데? 그러고도 저 바보냐? 아, K잖아 10만 근데 10만 넘어가는 게임을 저는 사실 한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이게 진짜 희귀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재미없는가 질질 끄는 것도 기술이에요. 제 기술 시간에 네.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기술이면 와 알리스타가 어느새 팔았네. 알리스타 존냐네. 매자이 팔았네요.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지금 뭐 한번 템트를 쭉 훑어보면 랭가가 풀템이 아니에요. 템을 바꿨어요 지금. 팀을 지금 많이 트렌드도 풀템이 아니고. 근데 이건 솔직히 블루팀이 너무 신중해요. 아까 억지를 밀었을 때 그 판단이 신중한데 좋냐 내가? 아니 그니까 운영적인 측면이 이게 우리가 근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데 짧고 굵게 빅재미를 주느냐 길고 가늘게 재미를 주냐거든요. 이거 어떻게 후자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뭐 후자에다가 아니 그 약간 이게 좀 진이 빠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약간 지치긴 하네요. LPC 바나의 어떤 그 강력함을 저희가 충분히 느꼈어요. 봤어요, 느꼈어요. 느꼈어요. 네, 느꼈어요. 네, 느꼈어요. 느꼈으면 됐지 뭐. 네. 이 정도 느꼈으면 됐죠. 네. 됐으니까 이제 빨리 어떻게 해봐. 알았으니까. 하면 네. 근데 진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였다면 5조년을 가야 돼요, 그냥. 꼭 동시에 던지기 쓰면 5조년을 가야 되는 거 알지 않아?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퍼포먼스도 어중간하고. 아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기 싫거든. 그냥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저 이분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약간 운영진 측에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분들이 무슨 뭐 저희가 뭐 CJ 프로스트 경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딱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베인이 템을 바꿨어요. 네.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알지만 베인이 빙하의 장막으로 바꿨어요. 네. 상대방이 빙하 장막이 딱히 필요한 글쎄요 제이스와 케이틀린의 어떤 그런 딜의 방어력 그런 것 같은데 제이스는 사실 공중에 있는 교통선은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빙하 장막이 얼어붙으신 장 아 얼어붙으신 장이네요. 네, 얼심이죠. 이미 3위 팀을 뽑았네요. 아니 뭐 시간이 지금 70분인데 뭐 돈이 없겠어. 네. 케이틀린 평타 지금 크리티컬이 1446이 터지네요. 갚을 템이에요? 네. 아니, 아닌데? 템도 빼고. 아니, 랭가 무시하냐, 알리랑? 알리지, 그러네. 자, 오라클. 그니까 풀템이라 들은 이미 머리 위에 눈가리 하나씩 있어요. 저희가 살 게 없으니까. 네. 여하도 다 먹고. 재밌죠? 예. 너 방금 잤지? 아니요? 아 좀 지쳐서 그래요. 아 그래? 방금? 안 잤어요. 자진 않았어요. 그래? 네. 누가 이겨도 지는 쪽은 진짜 억울하겠다. 한번 승패 예상해볼까요? 승패요? 난 블루. 넌 레드로 해. 지금... 야식 내기로 하자, 야식 내기. 아니요, 전 그냥 안 할래요, 그럼. 하지 마. 안 궁금하죠. 나도 이 결과가 안 궁금해. 아, 지금 템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은 템을 대고. 아니, 지금 아이디가 싸우자 나가자는데 싸우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싸우고 나가거나. 파란 팀 포탑이. 아, 지금 바텀을 지금 바론으로 가기보다는. 아, 바론 가서. 어쨌든 바론이 싸움에 시발점을 돼요. 네. 오! 궁극기 제대로 나왔어요! 애니비아 지금 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딜러가 딜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뒤에서 키보가 애니비아 막내일 것 같죠? 잘 뛰었고요. 아 시바나 조냐 테나스 조냐 이미 썼고요. 시바나가 정리 안 됐고요. 랭가 소천가 아 랭가 전멸 있나요? 랭가 자 마무리 자 랭가가 베인 랭가 애니비아 애니비아 필요 없어요. 애니비아 필요 없어요. 자 케이틀린과 알리스타 둘이 4명을 막아야 되거든요. 불기둥 지금 세웠고요. 자 알리스타 뒤를 보이면 안 돼요. 여기 잡고 미드 가면 돼요. 어디 가도 되죠. 오! 못 밀겠는데요? 케이틀린 살아서? 그러게요. 억제기밖에 못 밀겠네요. 지금 바텀이 밀리고 있어서. 아 이게 또 결과가 이렇게 되네요. 네 케이틀린 젠스가 살아서 이거 빨리 밀어야 되는데 이거는 두고두고 하자가 될 만한 명경기에요. 아 밀었네 억제기. 억제기를 밀고 성공합니다. 네. 이러면은 다음 턴에는 바론 싸우면서 좀 더 좋은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바론은 안 가도 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안 가도 돼요. 아니야 근데 지금 킬 상황이나 골드 차이가 아니 그냥 봐봐요. 그냥 다 같이 갑자기 그냥 정글 따라간 다음에 바텀 탑이나 바텀 있잖아요. 억제기 앞에 누가 나타나면 돼. 그럼 바로 절대 못 가고 그냥 우리 대치 상황. 아니면 그냥 다섯 명이 순식간에 가가지고 포탑 밀어도 내가 못 봤는데 지금 템이 없었는데 지금 포탑에 맞고 죽어요. 그게 금장 그러니까 그게 은장과 자야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 자체가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바룬모프 어차피 다 풀템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기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정면 싸움을 한다는 거는 정면 싸움이 아니라 얘를 집에 묶어 놓는다고 못 나오게 그리고 나서 묶어 놓는다고 농성 그게 정면 싸움이야 농성이 아 한 명이 빠질 거 아니야 미드 마음으로 그때 들어와야죠 어쨌든 그냥 5대5 싸움보다 훨씬 기회가 있는데 근데 미드 정도는 제이스가 포킹 체험 아니 근데 이런 차 보세요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구도야 아니죠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농성을 이번에 바론 버프를 끼고 하는 거예요 달라 남들이 얘라고 할 때 아니우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니우라고 할 때 또 얘 아니우 얘 할 때 그냥 얘 하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네, 어중간하게
튀어나오는 돌이 되는지. 그렇죠. 이 묻어가는 게 낫대. 묻어가는 게 좋아. 아까 얘기했던 당구님의 그런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지금 바로 버프를 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이제는 미드를 여기서 대체할 필요 없고 그냥 바텀업을 된다고요. 묶어놨잖아 안에. 베이비도 내려갈 필요 없어요 그냥. 뭐하러 내려가 저러고 있어. 그냥 우리 농성하면 되는데 알아서 올라오는데. 더 빨리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냥 어차피 저거 온다고 해서 더 빨리 오는 게 그냥 더 포탑이라도 한 번 더 치던가. 실제로 버스가 정류장에 선 다음에 시동 걸고 출발하잖아요. 그때 버스가 출발하는 것보다 뒤에서 누가 밀면 더 빨리 출발해요? 아니요. 미국은 꿈쩍도 안 하는데요? 아니야. 아니요? 원동면이야 무슨? 말 너무 많이 못 하네요. 아니 바퀴 달려가고 생각보다 밀려. 바퀴는 스타일 또 나오죠? 네. 근데 바퀴가 세 바퀴도 재밌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나? 예! 오 진짜 라임선? 야 확실히 래퍼다 보니까 와! 티모! 안 돼! 순상! 티모 순상! 싸우면 안 된다니까! 아~ 농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티모의 포지션이 아 벌레만 독자 포지션이었어요 진짜. 거기 왜 앞으로 튀어나가? 티모님을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벌레만 독자 플레이였어요. 우리 집 바퀴벌레가 더 잘 도와다. 어어. 근데 물었다고 해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그만. 아니 이거 그냥 어떻게 있는 거야? 와 시바나 딜버. 와 빅토리라. 와 빅토리 시바나 폭딜. 끝내. 티모가 없는 게 나요. 없는 게 나. 네. 왜냐면 충이라는 게 어! 영어로 충이, 한국어도 충이, 벌레어도 자 좋냐? 제이스가 딜을 넣을 수 있나요? 뱅뱅뱅뱅 아 제이스가 딜을 못 넣어요. 피가 없어. 제이스가 딜을 못 넣어요. 뱅뱅뱅뱅 뿌리네 뿌리네 구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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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경기네요. 아 저 오와 왜 안 밀어? 아 벽대 뒤로 가는 옆, 앞, 그 안쪽으로 밀 수도 없었고 근데 그게 뭐냐면 끝났어 에이 에이 명경기네요. 아 재밌다. 박수 한번 치죠. 네 이거 녹화에 가서 집에서 한 번 더 올라오면 잘 돼요. 아 괜찮네. 꿀잼이다 꿀잼. 괜찮네요. 개꿀잼. 네. 허니잼. 잠은 확실히 오겠다 야. 저는 박나 끝나죠? 네 경기 마무리 됩니다. 네 AP 시바다가 정말 강력하다는 거 4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경기. 시간 한번 볼까요? 74분 57초. 1시간 20분을 정말 치열하게 양 팀이 맞붙은 결과 빅토르 CS가 483개. 74분이면 얼추 축구한 경기에 축구한 경기. 케이틀린 CS 518개. 500? 500개. 500? 저 처음 봤어요. 500.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요. 아, 본 적 있어요. 해외대 같은 거 보면 나와요. 500개. 잘 먹는 사람들은. 근데 아마추어 경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번 돈이 2만 5천. 네. 기본적으로 템이 비싸봤자 3,000원이거든요? 네. 슬롯이 6개니까 뭐 포션 다 해봤자 2만 원이면 다 떡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2만 5천. 엄청이네요. 남은 돈을 뭐 저축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기, LP 시바나 네.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LP 시바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확인했고, 단순히 택만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되면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바나는. 그게 중요해요. 지금 당구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줬는데 AP 시바나이기 때문에 시바나가 후반에 그런 어떤 딜이 나왔던 거죠. 거지. 부담되죠. 만약에 딜탱이었으면 20분 정도의 경기 끝났어요. 아마 블루팀이 이겼을 거예요. 그만큼 맞아요. AP 시바나가 별로인 것 같아요. 네? AP 시바나 별로라고? 네. 아니요. 괜찮은데. 탱으로 그러니까... 갔으면 아까 끝났어. 아니 전 아니라고 봐요. 네, 아니라고 봐요. 원래 시바나가 왕기영 체프인 건 아세요? 후반에 딜러를 물었을 때 딜이 나와요. AP로 안 가도. 근데 그 딜러가 시바나를 녹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도망가기가 너무 쉽던데. 시바나가 CC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바나는 원딜이나 AP 딜러 라인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밀려고. 아까 그러니까 밀려고 들어가는. 전장에서 벗어나 들어가는데 네. 안 밀릴 때가 있다니까 진짜로. 왜 안 밀린다고? 예, 네, 그냥 딜이 그냥 딱 내가 이상한 건가? 그래, 은장에서는 안 밀리나? 야, 근데 이분들 빨리 마무리하죠. 방송 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은장분들.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은장분들. 게시판 글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글이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낱겜 게시판이야. 차라리 내가 DC를 갈게. 어?
연예인 DC 안 되고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2부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제 3부, 3부는 제가 또 리플레이를 받았습니다. 아, 3부를 해요? 안 해요? 2부 이렇게 그럼? 했는데? 그럼 안 해요? 아니, 아... 1부 20분 경기 나왔다고 한 경기 더 했나요? 그렇네. 왜 이렇게 이용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 저는 지금 밖에 그 PD님이랑 눈이 좀 풀려있길래. 아니요, 아니요. 네. 다 생생합니다. 저희는 이거 익숙해요, 이 시스템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3부. 보라색 맛 바텀. 가만. 베이가 소라카의 바텀 조합을 여러분들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피데온 집에 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닉스와 함께하는 뉴메타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